어미가 좀 더 와야 되겠는데. 이동 시기가 다가오면 어미새가 먼저 둥지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녀석은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아직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인식가락지를 달아 앞으로의 여정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나중에 얘를 다시 잡았을 때 여기 가락지 이제 번호 있으니까 이 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얘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얘가 내년에 다시 여기 오면 작년에 왔던 애가 또 왔다는 거 알 수 있게. 또 다른 둥지를 찾아본다. 이곳의 경우 대부분의 밀사초알에 바다제비의 둥지가 있다. 제법 큰 둥지 입구를 발견했다. 보통 1m 정도의 굴을 파는데 이번엔 예상 외로 깊다. 새끼 슴새다. 이 녀석 역시 철새로 구글도에서 번식한다. 주서식지는 나무 상록화렵수의 나무에 좀 평탄한 곳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풀밭을 다니기가 좀 불편해서. 낯선 방문객의 심기가 불편한지 있는 힘껏 발버둥을 치다 이내 꼬리를 내린다. 가자. 됐다. 조용히 둥지 입구에 내려놓자 뒤뚱거리며 자취를 감춘다. 슴새는 보통 11월에 이곳을 떠나 월동을 한다. 그러나 바다제비는 10월인 지금이 한창 이동식이다. 번식기 이후에는 바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녀석들에 대한 연구가 많은 제약이 따른다. 새끼 바다제비가 날개를 쭉 펴는 것은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연구원의 마음은 더욱 바빠진다. 이번 방문이 올해의 마지막 관찰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쪽 남쪽 바다에서 올라와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요 동북아시아가 번식지역입니다. 여름에는 여기서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가을에는 다시 또 월동하러 내려가고요. 다시 이듬해 봄에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북아시아로 이동하는데 한국이 가장 많이 번식합니다. 이 바다제비한테는 전 세계의 개체가 한 70% 정도는 한국에서 번식한다고 봤습니다. 새끼 바다제비들은 어미새의 길안내를 받지 않고도 자신의 갈 길을 안다고 한다. 바다 위를 멀기는 6,000km 이상 날아야 하는 고된 여정. 여름 내 구글도에서 체력을 비축한 바다제비들이 걱정 없이 날갯짓을 한다. 이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향하는 곳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여름을 맞는 남반구 호주와 뉴질랜드다. 그리고 4월에서 5월쯤 다시 우리나라로 찾아온다. 보통 새들이 이동할 때, 그러니까 그 해의 그 방향이라든지 그 높이라든지 또 별의 그 별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비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날씨가 흐려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구자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인지해서 가는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우리가 그 GPS를 사용해서 가는 것처럼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도가 자리 잡고 있는 신안군은 1,004개의 섬이 모여 이룬 철새들의 낙원이다. 위험하고 힘든 여정에 지친 새들이 쉬어가는 길목. 철새 연구센터 조사에 의하면 396종의 철새들이 이곳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섬은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신안군에 있는 932개의 무인도는 원시적 자연을 그대로 담고 있다. 녹지가 만들어내는 안전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 오염되지 않은 물. 그리고 인간의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은 식물과 조류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생태계의 보고인 것이다.
오랜 세월 섬의 생명력을 지켜온 것은 바로 바다다. 대만 난류와 크로시오 한류가 만나는 가거도 앞바다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다. 철새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섬을 품은 바다는 육상의 기온 변화를 최소화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철새들의 번식지인 구글도는 1984년 8월 천연기념물 제341호로 지정됐다.